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13번째를 한번 배워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접, 비, 불, 호, 무요. 접, 비, 불, 호, 무요. 봉사, 욕, 선, 가로다. 봉사, 욕선, 가로다. 류, 불욕, 부춘이요. 류, 불욕, 부춘이요. 축, 미지, 유추로다. 축, 미지, 유추로다. 화, 여, 욕, 유언이요. 화, 여, 욕, 유언이요. 앵사, 불승, 흥이로다. 앵사, 불승, 흥이로다. 네,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접, 비, 불, 호, 무요. 해석 순서는 1, 5, 4, 3, 2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비들은 춤추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죠? 나비들은 춤추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봉사, 욕, 선가로다. 벌들은 노래를 잘 하고자 하는 것 같더라. 나비들은 그냥 너울너울 가는 것이 그냥 춤추는 모습이 되지요. 반면에 벌들은 아무리 우러제껴도 내내 그 소리지요. 그것을 마치 시인이 볼 때에 벌들은 노래 연습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본 거죠. 유, 불효, 부춘이요. 버들은 봄을 쳐버릴 부자예요. 질 부자인데. 버들은 봄을 쳐버리고자 하지 않고. 봄이 되면 버들 강아지가 제일 먼저 피지요. 축, 미지, 유추로다. 대나무는 가을이 있음을 알지 못하더라. 다른 나무들은 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데, 대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단풍이 들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가을을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 이거죠. 화, 여, 욕, 유언이요. 앵사, 불승, 흥이로다. 꽃들은 말을 두고자 하는 것 같고, 꽃이 사람한테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아껴주세요, 나를 보고 웃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을 두고자,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같고. 앵사, 불승, 흥이로다. 깨꼬리 앵자예요. 깨꼬리는 흥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 깨꼬리는 계속적으로 아주 즐겁게 노래를 하는 것이 마치 흥에 겨워서 노래를 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비플호무요 봉사 욕선 가로다. 유부력 부춘이요 촉미지 유추로다. 화여 욕 유언이요 앵사 불승 흥이로다.